안녕하세요.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산성산 숲속 나들이길을 걸어본 여행기입니다. 산성산 숲속 나들이길은 4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삼계안에서 출발하여 산성산 전망정자까지 이어지는 참다래 길과 바다 숲속길 구간을 합하여 왕복 9.12km를 걸어보았습니다. 우리는 삼계안 뒤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. 옆에는 작은 공원도 있고 앞에 있는 삼계안도 참 아름답네요. 해안의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. 주차장에서 도로를 따라 약 70m만 위로 올라가면 삼거리 벽면에 산성산 숲속 나들이길이라는 표지판이 있고요. 왼쪽 길 조금 위에 참다래길 입구 표지판이 보입니다. 참다래길은 참다래를 재배하는 마을의 기존 도로를 활용하였군요. 그래서 1.35km의 시멘트 포장길입니다. 이제 참다래 길은 끝나고 바다 숲길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부터 산성산 전망정자까지 약 3.21km의 산길을 걸어야 합니다. 산길이지만 대부분 경사가 심하지 않은 숲길이고 마지막 구간은 상당히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. 여기는 길목마다 이정표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. 이제부터는 전망정자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